자, 첫 번째 사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사연이라 적어놨는데, 시청자 경험담이 맞습니다. 자, 시청자 경험담이고, HK 유님께서 경험담을 보내셨습니다. 경험담을 보내주신 HK 유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경험담 보내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대기업 S사와 조소기업의 차이점, 둘다 다녀본 필자로 솔직하게 적어봅니다. 급여, 대기업, 5,400 플러스 보너스. 그래서 합치면 7,000에서 8,000 사이. 조소기업 2,600에서 3,000 사이. 포괄임금제, 야근수당, 주말수당, 식비, 상여금, 퇴직금, 성과금, 내체 공동 포함. 강소 중견기업 3,500에서 4,500. 다녀본 적이 없어서 피셜로. 업무. 대기업 한 가지 분야만 파고듦. 사실 여러 가지 업무를 해야 하긴 함. 그래도 조소만큼은 아님. 조소기업 연구개발, 실상은 연구 외 납품, 영업, 현장, 구매 등등. 회사 동료, 대기업, 동기들이 100명이 넘고 그중에 20, 30명이랑 친해짐. 또래가 많아서 외롭지 않은. 힘들면 고민을 서로 공유하고 나눌 수 있음. 스카이, 인서울, 직어국 이상의 우수한 인재들. 학벌이 좋다고 업무와 사회성이 무조건 좋다고는 할수 없지만 대체로 잘함. 기본 역량과 메타인지가 좋음. 다들 10대, 20대를 성실하게 보낸 친구들이라서 그런 듯함. 나도 배울 점이 많음. 조소기업. 또래가 많이 없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외로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조소기업이라고 빡대가리만 있는 것은 아님. 스카이도 종종 있고 우수하신 분들이 있음. 그런데 평균적으로는 대기업 사원보다 능력이 확연히 낮은 건 사실임. 항상 이직한다 하고 불만을 토로함. 병신의 비율이 높음. 착실히 다니려고 해도 선배들이 항상 이 회사는 미래가 없다. 사장은 이기적이라고 술 마실 때마다 말해서 의지가 다운됨. 사내 시설, 대기업, 헬스장, 샤워실, 당구장, 탁구장, 편의점, 사내 병원, 심리 상담소, 암나 의자, DVD 방, 요가 센터, 근골격 교정 센터, 카페 등등. 조소기업, 정수기, 화장실, 초대형 선풍기. 복지. 대기업, 복지 포인트 100만원, 상품권 130만원, 과일 세트, 배민 15만원 쿠폰, 휴대용 안마기, 황금 명함, 꽃다발, 대구 1랜드 자유입장권, 에버랜드 자유입장권, 각 3장씩 등등 아주 많음. 조소기업, 스팸. 업무 환경. 대기업, R&D 기준, 타 연구소 못지않은 장비, 프로그램 세팅 등, 신입들에게 비품, 노트북 컴퓨터 새 것으로 다 사줌. 조소기업, 장비가 없어서 타 연구소에 의뢰를 해야 함. 돈 아끼려고 샘플 100개씩 한 번에 보냄. 그럴 때마다 분석 오퍼레이터 분이 대놓고 화를 냄. 다른 기업들도 분석해줘야 하는데 그쪽만 시간 쏠수 없다고. 사장을 욕해야 하는데 말단 직원이 대신 욕다 먹음. 분석 해석 프로그램, OS 등 정품이 없음. 교육, 대기업, 그룹 연수 2주, 그룹 사별 교육 3주, 현장 교육 4주, 제조 실습 4주, 기술 실습 6주, 중국어 교육 한 달, 영어 교육 2주, 총 6개월, 그중 3개월은 재택교육. 외주업체 계약으로 인강도 자유롭게 들을 수 있음. 대기업 강의, 화학, 물리, 사회과학, 인문학부터 어학까지 강의비 무료. 교재로 공짜로 제공. 조소기업. 나 처음 조소 들어왔을 때 생생히 기억함. 2시간 인수인계하고 바로 업무 트임. 질문하면 생색냄. 그리고 대학교 프레임으로 가스라이팅 엄청함. 대졸자면 이거 할수 있지 않나? 왜 못하지? 하면서 엄청 깎아내림. 근무 시간, 대기업 자율 출퇴근제, 일주일 40시간 아무 때나. 야근을 많이 할줄 알았는데 2주에 한 번꼴, 대체로 칼퇴근. 조소기업, 조소의 특성상 프로젝트 기간이 굉장히 짧고 노동시간 대비 부가가치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항상 야근할 수밖에 없음. 조직 체계, 대기업, 임원 부서장 외에 호칭을 전부 통일. 이건 진짜 잘한 것 같음. 처음 시행할 때 반응이 부정적이었는데 지금은 다들 엄청 만족함. 조소기업, 사원 3, 대리 2, 과장 4, 그위 다수, 군대식. 사내 분위기, 대기업, 강제로 능력을 향상 시켜줌.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임. 그래서 열정이 없는 몇몇은 알아서 퇴사. 부바보이지만 대체로 친절하고 좋음. 몇몇 사이코만 조심하면 괜찮음. 조소기업,
할만하안. 자, 이 말은 뭐냐 하면 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겠다. 반말까진 좋은데 욕은 하지 맙시다. 사회적 시선, 가족 및 주변 사람 반응, 대기업, 부모님이 대기업 학교 소식 듣고 엄청 좋아하던 기억이 생생함,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함, 소개팅이 잘 들어옴, 조소기업, 식사, 조소기업 아무것도 없네요. 식사, 대기업, 식사 3끼 전부 무료, 테이크아웃 가능, 메뉴는 7, 8가지 중 선택, 굉장히 맛있음. 조소기업, 백반집 또는 배달 또는 도시락. 입사 방법, 대기업, 서류 전형, 인적성 필기시험, PT 면접, 임원 면접, 면접은 2번에서 4번 정도 봄. 조소기업, 서류 전형, 면접, 호구조사, 끝. 네, 이렇게 적으셨습니다. 간단 명료하게 적으셨네요. 근데 이게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대기업마다 다르고 조소기업마다 다릅니다. 그리고 이분은 미리 아셔야 될 게 이분은 일반 대조 공채라기보다는 석사 공채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네, R&D죠, R&D. 그래서 보통의 부서하고는 좀 다르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여기 빠져 있는데 자 미리 말씀드리자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S사라고 했는데 어딘지는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 S사라 해도 이게 S사 같은 경우에는 HK님도 아시겠지만 내가 이만큼 받는다고 다른 데도 이만큼 받는 게 아니거든요. 예. 특히 R&D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은 그러니까 주류 이게 계열은 아니죠. 뭐 HK님도 아시겠죠. 그렇다고 무시하는 건 아니고 특수한 계열이죠. 특수한 부서죠. 예. 그래서 이 점을 여러분 들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연봉이 8천, 7천에서 8천. 야, 돈 많이 모으셔야겠는데요? 네, 많이 모으셔야겠습니다. 네, 많이 벌 때 많이 모으셔야 돼요. 역시 대기업 클래스를 알 수 있는 대목이죠. 네. 공무원이 한 7천, 8천 받으려면 한 25년 일해야 될 겁니다. 25년에서 30년 정도 일을 해야 돼요. 공무원이 이제 구급 들어와서 이 정도 돈 받으려면. 네. 자, 조소기업이 2600에서 3000. 이것도 뭐 조소기업만 틀린데 이분이 R&D이기 때문에 좀 돈을 더 받는 것 뿐이지 이것보다 적게 주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회사마다 다르죠. 이게 강소 중견기업 3500에서 4500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사실 차이가 큽니다. SK님 아마 중견기업 모르다 보니까 중견기업 중에서는요 알짜배기 중견기업도 있습니다. 알짜배기. 예. 그래서 내가 봤을 때 중견을 폭을 넓게 가자면 5천에서 6천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 중견은 사실 정보가 별로 없어요. 대기업보다 정보가 없어. 그래서 아마 좀 대략적으로 줘놓으신 것 같아요. 네. 중견 중에 대기업만큼 챙겨주는 것도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그게 정보가 많이 안 돌아요. 네, 많이 안 돌아. 대기업 같은 경우는 워낙에 이제 워낙에 알려져 있고, 사실 뭐, 지금 알려주는 내용이, HK님 말고도 사실 찾아보면 있는 내용이에요. 네. 네, 신입입니다, 신입. 이분 신입이에요. 네, 신입인데 저 정도 받는 거야. 네. 그러니까, 이것도 아셔야 되는 게, 모든 대기업이 이 정도 주는 게 아니에요. S사니까 이 정도 주는 거야, S사. S사에서 내가 봤을 때는, 자, S사에서 제가 봤을 때는 사업 성과가 잘 나오는 부서의 R&D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 정도 받는 거지 모든 S사의 직원들이 이렇게 다 통일하는 게 아니에요. S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월급이 천차만별입니다. 부서마다 성과 터지는 게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S사는 성과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건 SK도 마찬가지야. 예, 보통 반도체 쪽 회사들이 성과 비중이 높아요. 근데 이게 비니비 브이프가 있어. 왜냐하면 모든 이제 그 회사라고 해서 다 똑같은 게 아니잖아요. 사업성 나온 게 있고 안 나오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이제 차등을 확실하게 줘버립니다.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좀 이제 잘 터지는 그런 부서에서 일을 하고 계신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 대기업 다 이렇게 받을 것이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S사에서 좀 사업성이 좋은 데서 내가 운 좋게 들어가서 어떻게 보면 이 정도 받는 거예요. 예. 감사하셔야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자, 대기업 한 가지 분야. 예, 한 가지 분야. 한 가지 분야 B급하기도 했죠. 자, 조소기업 연구개발. 조소기업은 그냥 작품이에요, 작품. 조소기업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전문성이 없는 거를 여러 가지 다 시킵니다. 예, 대기업은 하나를 정말 깊고 단단하게, 예, 파괴해서 이 분야의 전문가를 만들어요. 이 분야의 전문가. 예, 완전 전문가를 만드는데, 조소는 그냥 이것저것 그냥 뭐, 근본 없고 바탕 없고 그냥 뭐 사람 없으니까 하는 그런 막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기술을 이렇게 하나를 제대로 배우기 힘들어요. 물론 배울 수는 있지만 자 대기업 동료 야 동기가 100명이 넘는데 와 나 회사에 동기라는 거 처음 들어봅니다 사실. 예 그냥 혼자 입사하고 혼자 들어가는 건데 동기가 100명이 넘는데요. 아 동기들끼리 친하게 지내나 보나 워낙 인원수가 많다 보니까. 사실 이런 것도 흔한 케이스는 아니죠. 이분 얘기하는 것도, HK준이 얘기하는 것도 흔한 케이스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동기들 100명이 넘는다는 건 100명 뽑았다는 얘기잖아. 안 그래요? 100명 넘게 뽑았다는 건데 요즘에 100명 넘게 뽑는 회사가 대기업 중에서 얼마나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네. 사실 이분 얘기하는 것도 대기업 케이스 중에 흔한 케이스는 아닙니다. 이거 HK준이도 아시죠? S사기 때문에 나오는 얘기지. 다른 대기업 같은 경우에 100명이 안 될 거예요. 10명도 안 되는 것도 있고 아니면 뭐 20, 30명 되는. 네. 그런 것 중에 하나일 가능성이 높다. 예. 그래서 이렇게 좀 동기들하고 뭐 친하게 지내. 사실 맞잖아요, 여러분. 회사에서 뭐 동기 개념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사실 이런 얘기 처음 들어봅니다. 예. 동기 개념 같은 게. 그리고 친하게 지낸다는 것도 좀 재밌네요. 예. 이런 건 좋은 거네. 뭐 내가 다니면서 나랑 비슷한 입장을 공유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인서울 지고국 이상의 우수한지. 그리고 하나 물어볼게요. 자, 하나 물어볼게요. HK님. 이미 지금 입사를 했잖아요. 그러면 100명이 넘는 동기가 있는데 그 중에 남녀 성비가 어떻게 되는지 좀 알 수 있겠습니까? 네, 남녀 성비. 그리고 S사라고 하면 대한민국에서 거의 뭐 대학교라고 하면 남부러울 정도 스펙의 끝판왕들이 다 모이는 곳이죠. 이게 보시면 스카이, 인서울, 지고국. S사가 좋은 게 지고국들도 상당히 우대합니다. 우리 저 이 글을 적어주신 HK님도 직업 출신이에요. 가보면 생각보다 직업들이 많아요. 예. 특히 S사랑 H사. H사가 어딘지 아시죠? 예, 자동차 만드는데. 그쪽이 대기업 중에서 이 직업 출신은 상당히 좀 선호하는 게 있어요. 예. 여자가 많네요. 생각보다. 특이하네요. 오, 비슷하게 나왔네. 여기 아무나 들어온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조소기업 또래도 많이 없고 나이차가 많이 나서 외로운. 또래가 없죠, 사실상. 또래가 없습니다. 예. 네. 야, 조소기업 스카이가 있다. 내가 조소기업 다녀봤죠. 조소기업은요, 대졸만 나와도 엘리트 소리 들어요. 야, 그도 공부 잘했네. 예, 네, 공부 잘했네. 이런 얘기 듣습니다. 그리고 조소기업은 특징이 뭐냐 하면 뭔가 사람을 뽑을 때 뭔가 똑똑하고 유능하고 어떤 그런 우리 회사에 뭔가 발전을 기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말 잘 듣고 싫은 소리 안 하는 사람 뽑습니다. 아니면 주변에 이제 놀고 먹고 하는 사람들. 예. 네. 보통 조소기업이 한 3분의 1이나 그 절반 이상이 뭐냐 하면 인맥으로 아는 사람. 예. 네. 동네 사람. 동네에서 노는 사람. 할 거 없는 사람. 예. 보면 좀 신기한 게 내가 조소기업 다녀봤을 때 다 뭔가 좀 서로 간에 아삼류간에 이렇게 뭔가 좀 아는 것 같더라고. 근데 물어보니까 뭐 같은 고등학교 나왔다 뭐 아니면 뭐 같은 아파트 사는데 놀고 있다 걔가 일로 뭐 넣어줬다 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정식적으로 이제 면접을 통해서 오는 경우도 있지만 추천해서 오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추천해가지고. 사내시설. 와, 맞네. 근데 확실히 이런 데서 일하다가 다른 데 가면 적응 못하겠다. 이런 데서 일을 하다가 이런 데서 일을 하고 이런 급여 어떤 대우를 받다가 나오면 대우 적응 못하겠다. 예, 정수기, 화장실, 초대형 선풍기. 이게 어떻게 보면 조소의 상징이죠. 초대형 선풍기. 이 고음용 선풍기죠, 아시죠, 여러분? 엄청 큰 거.
기다라고 큰 거 있습니다. 선풍기인데. 보통 이제 공장에 들어가면 공장 에어컨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장 사무실에 에어컨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현장에는 에어컨이 없어요. 그래서 공장 작업장에 덥잖아요. 더우면 이제 그거 이제 시원하라고 초대형 선풍기 트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한 온도가 한 33도 이상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선풍기 틀면 더 더워요. 뜨거운 바람 나와. 예. 뜨거운 바람 나와. 뜨거운 바람. 남녀 화장실이 별도 있는 것도 잘 없죠. 왜냐하면 어차피 조선은 여직원들이 안 오기 때문에 남자들만 오기 때문에 거의 뭐 남녀 구분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조수 화장실 보면 옛날 건물 같은 데 보면 조소 중에 왜 오래된 데 있죠? 낡은 데 가보면 화장실이 좌변기야. 화장실이 왜 보면 있잖아요. 엎드려서 쓰는 것도 있습니다. 엎드려서. 예. 좌식으로 돼가지고 엎드려서 싸는 데도 있어. 그리고 푸세식도 있고요. 간혹 가다 보면. 진짜입니다. 푸세식도 있고. 그리고 소변을 보는데, 예. 밖에 나와 있어요. 내 소변 보는 걸 만천하에 다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어요. 소변기가 밖에 나와 있는. 예. 소변기가 밖에 나와 있고, 이제 대변 볼 때는 쭈그리고 앉아야 되는. 예. 그런 곳이 덜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냥 뭐, 수세식, 그러니까 물만 내려가는 수세식 정도만 돼도,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 정도예요. 그리고 이 여름에 문제가 뭐냐 하면, 여름에 특히 조서 같은 데 가면, 똥파리들이 엄청 많이 꼬입니다, 이게. 똥파리랑 모기가. 똥파리, 모기, 장구벌레, 뭐, 잠자, 이런 것들이 엄청 많이 꼬여요. 그래서, 한번, 이제, 볼리보러 갔다가 엉덩이 엄청 써요, 이제, 가렵고, 진짜. 예, 트라우마 장난 아닙니다, 이게. 복지, 야, 맞네. 복지 포인트 100만원, 상품권 130만원. 과일 세트, 배민 15만원. 야, 휴대용 안마기. 진짜 복지가 탄탄하네요. 아, 정말 많이 챙겨준다. 어떻게 보면 열심히 할 수밖에 없겠다. 열심히 할 수밖에. 그런데 웃긴 게 뭔지 아십니까? 아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쭉 들어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아, 이런 회사, 나 같으면 안 나가겠다. 나 같으면, 이런 회사, 평생 다닐 것 같은데? 아니, 이렇게 잘 챙겨주고 돈도 많이 주는데, 나 같으면 회사에 살겠다. 아, 대한민국 이런 회사가 어딨어? 우리는 이렇게 보잖아. 그런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저렇게 100명을 뽑잖아요? 한 1, 2년 상간에 2, 30명 나갑니다. HK님도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상대적으로 남자보단 여자분이 더 많이 나가요. 예. 네. 좀 신기한 게 그래. 신기한 게, 이 좋은, 나중에 시간 지나면, 막 동기가 없다거나, 아니면, 어느 순간 안 보인다거나, 막 그런 일이 발생해요. 진짜로. 예. 네. 생각보다 대기업도 퇴사 일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이 와중에도 있어요. 나간 사람 나가요. 정말로. 예. 네. 여러분들, 좀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유튜브에 대기업 퇴사 브이로그 치면 엄청 많이 나옵니다. 대기업 퇴사 브이로그 치면 엄청 많이 나와. 예. 네. 그리고 S사는 여직원들 퇴사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S사 그 브이로그 치면 많이 나와. 생각보다 많이 나와. 예. 네. 좀왜 그런지 모르겠죠, 여러분. 예. 네. 그것 좀 신기한 것 같습니다. 예. 이것 좀 신기한 겁니다. 아, HK님도 아마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예, 일하시면. 뭐, HK님도 나갈 수 있습니다. 예, 조소기업 스팸. 저는 스팸을 안 받고요. 김을 받았습니다, 김. 조소기업의 시그니처는 김입니다, 김. 김이에요, 김. 스팸이라 주면 다행이죠. 스팸은 그래도 밥한 찬으로 쓸수 있으니까. 그런데, 스팸도 안 주고 김을 줬어요, 김. 그래서 일주일 동안 김만 먹었습니다. 네, 김만 먹어요. 자, 업무 환경. R&D 기준 타 연구소 못지않은 장비, 프로그램 세팅 등 신입들에게 비품. 노트북 새 것으로 다 사줌. 와. 아, 그리고 긴 양말 수건이라고 했잖아. 하나 더. 멸치. 왜 이렇게 조소 사장님들이 멸치를 좋아해? 왜 이렇게 멸치를 좋아하십니까? 멸치. 조수사인들 왜 이렇게 멸치 좋아해, 멸치? 뭐, 주변에 뭐, 멸치, 어업 하시는 분 있습니까?
이 멸치 사랑이 장난 아닙니다, 여러분. 아, 멸치 저도 봤군요. 장비가 없어서 타 연구소에 의뢰를 해야 하면 돈 아끼려고 샘플 100개씩 한 번에 보내요. 아, 장비가 없어가지고. 아, 맞죠. 메르치. 경상도 사투리를 메르치라고 부르죠. 그럴 때마다 분석 어플이든 대놓고 하라. 이게 뭐냐 하면, 이 그런 거야 뭐냐. 우리가 이제 장비 없으면 우리보다 더 상급 기관에 부탁을 해야 돼요. 의뢰라고 하지만 부탁이라고 해야 돼. 부탁. 가가지고 굽신굽신 거려야 돼. 그러니까 이것 좀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저희 그 물건 가지고 왔는데 좀 부탁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 급해서 그런데, 예, 좀 빨리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 매번 신세대 죄송합니다. 저희가 장비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알람하고 깨야 돼요. 이게 정말 조심상이에요. 갈 때마다 내가 왜 장비 없어가지고 남의 회사 가가지고 이 짓을 왜 하는 걸까 해가지고. 왜냐면 그쪽이 짜증내는 게 그런 거야. 우리 쪽이 뭐 해주는 것도 없는데 맨날 우리도 바빠 죽겠는데 자꾸 이렇게 뭔가 부탁이란 식으로 와가지고 저 해달라고 조르니까. 예, 맞잖아요. 이게 굉장히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굉장히 스트레스거든요. 자존감 굉장히 뭉개지는 것 중에 하나야. 왜 언제까지 이거 가가지고 쫄래쫄래 가가지고 이거를 해달라고 자꾸 졸라야 될까?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조소기업이 왜 그런가 하면, 자, 연구 장비가 비싸요. LCN님도 아시겠지만 여러분 중소기업에 들어가는 기회가 몇 억씩 합니다. 근데 조소기업 자체가 빚쟁이에요. 그거 아셔야 돼요. 조소기업이 사장님들이 빚을 져가지고 은행에 대출받아가지고 공장 이제 판넬 공장 짓고 거기에 사무실 올리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돈이 없어. 돈이 없는데 장비 뭐 살려고 할수 있어도 그 장비값이 장난 아니게 비쌉니다. 예, 여유가 없어요. 여유가 없다 보니까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그 있는 사람들을 보통 우리가 없는 장비를 그쪽이 가지고 있어. 우리보다 좀 규모가 큰 회사예요. 그럼 거기 가가지고 부탁을 해야 되는 거죠. 예, 정중하게. 네, OS 정품이 없죠. 네, 정품 없습니다. 그 RW 깔아가지고 RW 깔아가지고 네, RW 깔아가겠습니다. 그리고 그쪽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그래서 정품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된지 아세요? 이거 깔아가 시간 지나잖아. 그러면 인증기간 지났다고 빨간색 글씨로. 네. 엑셀을 켜도 인증기간 지났다. 한글을 켜도 인증기간 지났다. 네. 어도비 1억 켜도 인증기간 지났다. 다 인증기간 지났다고 빨간색 글씨로 떠요. 예. 그게 어떻게 보면 시그니처입니다. 여기 컴퓨터 있잖아요. 창화면 키면 여기 전체 화면 띄우잖아. 그러면 여기 중간에 센터에 붉은 글씨로 인증기간 지난 떠요. 그래가지고 사장님한테, 사장님 이거 인증기간 끝나가지고 이거 저희 장품으로 뭐 하나 맞춰야 될것 같은 거. 야, 쓰는데 아무 탈 없어. 저 빨간색 글씨 그냥 무시해. 별거 아니니까. 너왜 그런 거 신경 쓰고 그러냐? 이나 똑바로 하지 그래. 이런 소리도 있습니다. 여태까지 저런 거 떠도 아무 문제가 없었더만. 넌 괜히 그러고 있어. 이나 똑바로 해. 지돈 아니니까 그냥 자꾸 뭐 해라 해라 하는데. 너도 사장 돼봐. 너도 사장 돼보라니까? 회사 거느리기가 쉬운 줄 알아? 뭐 이런 식으로. 네, 괜히 쿠사리 먹습니다. 아, 교육을 빡세게 시키네요, 6개월. 야. 이게 신기한 게 뭐냐 하면, 6개월 동안 교육을 했잖아요, 우리 에치키즈님이. 저분이, 그때 코로나 터졌을 때 교육을 받았거든요. 집에서 교육을 받는데, 돈도 받았어요. 일반 월급쟁이보다 더 많이 받았어. 그래서, 에치키즈님이 저한테 얘기하는 거, 아, 이거 받아도 되는 건지 모르겠네. 그냥 집에서 그냥 교육, 인터넷, 뭐 어떻게 하냐, 인강 듣고 시간 채우면 끝난다고 하는데, 웬만한 알바 이상은 돈을 준대요. 그래가지고, 이거 받아도 되는 건지 저한테 물어봤잖아요. 예. 받아도 되는 거니까 좋겠죠. 예. 교육을 듣는데 돈을 받는 거야. 실제로 일을 하는 건 아닌데, 맞잖아요. 예. 일을 하는 건 아닌데, 그냥 인강 몇 시간 좀 채웠다고 회사에 돈을 줘요. 밖에 나가서 일하는 것보다 더 많이 줘. 이게 대기업 클라스입니다. 자, 조소기업은요. 야, 인수인계 시키주네. 인수인계 안 하고 투입하는 경우도 있는데, 야.
대학교 프레임으로 가스라이팅 엄청함. 대졸자면 이거 할 수 있지 않나. 왜 못하지 하면서 엄청 깎아내림. 이런 사람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이런 사람 특징이 뭐냐 하면, 이 사람 고졸이야. 고졸 아니면 전졸이야. 아니면, HK님보다 학벌로 후달리는 분이에요. 조소의 상당수는요, 약간 학벌 지심이 있어요. 학벌 지심. 예, 학사 지심이 있어요. 왜냐하면, 조소 가보면 학사 정도만 해도 엘리트라 얘기하잖아요. 그 말은 뭐냐 하면, 학사도 못 따는, 그러니까 대학 졸업장도 못 따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예. 요즘 놀린 게 대졸이잖아. 근데, 조소 같은데 대졸하면, 아니, 자네는 그 땡땡 대학교 나왔는데, 학교에서 이런 거 안 가르치나? 학교가 이상한 거가 자네가 이상한 거가 뭐 이런 식으로 쿨살해져요. 예. 아니 고졸이 나도 아는데 뭐 이런 식으로. 자 근무 시간 40시간. 아 자율 출퇴근제. 이 그런 거예요. 뭐냐 자기가 원하는 시간대에 출퇴근 시간 정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새벽에 아침잠이 없어요. 새벽에 약간 야인성이야. 그러면 아침 일찍 출근해서 점심 먹을 때 퇴근할 수 있습니다. 이게 그거잖아요. 자율 출퇴근제. 그러니까 꼭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고 퇴근하는 게 아니라 내가 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으니까 일찍 가고 싶어 가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시간을 정해가지고. 한 아침 6시에 가가지고 8시간만 딱 채워서 오후 2시에 나오는 거야. 예. 네. 근데 이게 다 되는 게 아닌 걸로 들었어요. 저는 이게. 모든 직원이 다 되는 게 아닌 걸로. 예. 항상 야근요. 야. 야근이 연속이지. 야. 호칭을 전부 통이 난다. 호칭을요. 오히려 근데 있잖아요. 호칭을 통일해도 문제가 뭐냐면, 위에 직원이 밑에 직원을 갈굴 때 발생하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고 오히려 존칭으로 갈구면 더 기분 나쁘거든요. 존칭으로 갈구면 예. 땡땡씨 왜 이것도 못하는 겁니까? 회사 온지 이제 얼마나 지났으면 그 정도는 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더 기분 나빠요. 야 조소기업 사원삼 대리 이 과장사 그위 다수 사내 부리기, 강제도 능력 확산시켜줘. 근데 이게 좀 특이한 게 뭐냐 하면 대기업 가보시면 다 하나같이 얘기하는 게 이게 좀 그런 게 있어. 아마 SK님도 공감할지 모르겠는데 뭐 퇴근하고 나서 자기 시간 가진 사람도 있는데 자꾸 뭔가 숙제를 내준다고 해야 되나? 근데 대기업이 확실히 그런 게 있어요. 재방송에 그 자동차 완성차 갔다 오신 분 예전에 있었거든요. 그분도 얘기하는데 뭔가 일 끝나고 나서도 솔직히 자유롭지 못하게 만들어요. 이건 아마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시키님. 뭐냐면, 이 회사도 그렇고, 이 회사, 라이벌 회사도 그렇고, 완성차도 그렇고, 하나같이 내가 똑같이 드는 게 뭐냐면, 뭔가, 퇴근하고 나서도 뭔가, 약간 빈손으로 나오게 하게 않는다. 뭔가를, 과제 같은 거, 아니면 뭔가 좀, 준비해야 되는 것들을 뭔가 던져주고, 가서, 퇴근하고 나서도 이제 그걸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퇴근하고 나서도 일 생각 안 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특히 지금 SK진이 회사는 원래 저기 40시간이 아니었잖아. 원래 일을 빡세게 시킨 회사인데 정부에서 침이 들어와가지고 52시간 시범적으로 바로 운행하고 4시간 바꿨잖아. 근데 님도 알잖아요. 저게 40시간 한다고 해서 일이 끝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네. 내가 뭔가 해야 되는 일인데 도저히 40시간 안선에서 끝나지 않는 것들이 분명히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떡하냐 하면 딱 거의 이제 회사의 40시간 딱 채우고 나와서 그 모자란 것들 있죠. 모자란 것들을 또 하는 거야. 예. 네. 제가 그걸 어디서 봤는지 아세요, HK님? 님이랑 똑같은 회사를 다닌 그 여직원분 어디서 봤던 것 같아요. 방송에서 봤던 것 같은데 그분이 그런 걸 하더라고요. 뭐 발표해야 되는 그런 거 있죠. 뭐 발표나 뭐 제출해야 되는 것들. 그거 막 컴퓨터로 막 쓰면서 몇 시간 동안 이제 고민하고 있더라고. 예. 네. 이거 발표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가지고 막. 책 보고 막 적고 있고 막 그분도 학벌이 좋았거든. 그분도 학벌이 연대 토목공학과 그랬을 거야. 예, 그분도 공대생이죠. 예. 그래서 퇴근하고 나서도 얼굴이 약간 찌뿌둥해. 그분이 아마 수원 쪽에 다녔을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던져줘요. 그냥 그냥 자유무무도 그냥 일 끝났으니까 그냥 편하게 쉬어 이게 아니라 일 끝났지 그럼 뭐 해야 될 거 아니야. 숙제 하나 던져줄게. 내일 와서 이거 제출해. 약간 이런 식으로. 예. 뭐 과제를 준다고 하죠. 예. 사실 과제도 어미 따지면 어미 따지면 좀 낫죠. 예. 근데 아마 내가 봤을 때 그런 거야, 이 시키드님. 그게 뭐냐면, 님은 그래, 조소에서 찬밥, 더운밥 다 먹어봤으니까, 아, 이 정도쯤이야. 그래도 여기 회사 돈 많이 주고, 복지도 많이 주잖아. 이렇게 좀 으쌰으쌰 했었는데, 근데, 그런 사람도 있단 말이야. 어떤 밑바닥 생활 안 하고, 다이렉트로 온 사람도 있잖아요. 뭐, 알바 같은 것도 안 하고, 그냥, 공부 잘하고, 학점 잘 받아가지고, 운 좋게, 한 번에 들어온 사람들. 그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 불만이 많이 가질 거예요. 이게 좋은 건지 모른단 말이야. 상대적으로 남자분들보다는 여자분들이 이런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예. 이게, 그러니까, 나오고, 그런 경우가 많아. 아, 나오고 나서, 아, 여기가 진짜 좋은 곳이었구나. 여기보다 못한 데 엄청 많구나. 예, 그거 알게 되는 거야. 그게 진짜 차이 크거든, 여러분. 좀 험한 거, 더러운 거 한번 겪고 나서, 좀 이제 우리가 알아주는 데 들어가면, 이제 비교가 돼. 아, 거기선 여기보다 더 빡세게 했는데, 돈도 안 주고, 욕은 욕대로 얻어먹고, 뭐 챙겨주는 것도 없는데 그래도 여기는 일을 시키더라도 챙겨주고 다 챙겨주고 복지로 뭐 해주고 다 해주고 아니까 버티니까 이게 뭐냐 하면 정말 차이 커요. 공무원도 마찬가지야. 공무원도 사회적으로 일하고 나서 버티는 게더 낫습니다. 이거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아 욕은 하지 말자고요. 근데 그분들이 욕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배운 게 욕밖에 없어가지고 예. 대기업 됐다 하면 좋아하죠. 자랑하고 예, 네, 좋아합니다. 소개팅 잘 들어오겠죠? 예, 네, 어떤 기업인데? 조석기업 식사. 3끼 전부 무료, 테이크아웃 가능. 메뉴는 일구열지까지 중 선택. 아, 삼성이, 아, 삼성. 결국 나왔네. 이 회사가, 그, 뷔페죠, 뷔페. 예. 또 제휴사 중에 아주 밥을 맛있게 하는 곳이 있어가지고 선택할 수 있죠. 그냥 주는 대로 먹는 게 아니라 선택할 수 있지. 조소기업은 백반집 배달 도시락. 차라리 배달 도시락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배달 도시락 먹어본 적이 없어요. 보통 조소는요, 국내리 조소는요, 가까운 그 식당에 거래처가 있어요. 거기에 배달을 시켜 먹습니다. 예. 네. 뭐냐면, 배달 도시락이면 좀 나은 편이에요. 차라리 배달 도시락 먹고 싶다고 노래를 부른 적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식당 밥이 너무 맛없기 때문에, 시장 마신 그 만드시면 죄송한 얘기인데 조소의 국룰이 뭔지 아세요? 조소는요 여러분 아마 조소 공단에서 일해 보신 분들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조소 가면 그런 차가 있어요. 뭐냐면 식당 그 식당 같은 데 가보면 아 식당이 난다 그 식당 그 스타렉스가 있어요. 공단 식당이라고 해가지고 공장 안에 식당 같은 거 백반 식당이 있는데 보면 차가 한 대씩 다 있습니다. 봉고차 같은 거뭐 스타렉스나 이스타나 같은 거 거기 보면 땡땡 백반집 월식사 한영이라고 해가지고 전화번호 적혀가지고 거기 보면 식당 아줌마들이 이제 랩 싸가지고 차에다 실어요. 여러 개 실어가지고 업체 같은 거 적어놓고 포스트잇 같은 거 적어놓고 차에다 실은 다음에 순회공인 하듯이 배달 가요. 그래서 대부 그 그래서 그걸로 밥을 해결하는 데가 많아요. 조수의 국룰은 예, 월식당입니다. 월식당. 예. 왜냐면 이게 굉장히 싸게 치거든요. 예, 싸요. 그래서 조수 사장님들이 굉장히 이용하시죠. 대신에 문제는 맛은 기대하면 안 됩니다. 그분들한테 죄송한데, 맛은 기대하면 안 돼. 내가 살면서 집밥이 그리웠던 적은 처음이에요. 우리 집밥이 맛있었거든요. 네, 저도 그래서 집에 있을 때 식사를 거르고 하는데, 집밥이 생각나는 정도면 말다한 거죠. 입사 방법은 서류 전형, 인적성, 필기 시험, PT 면접, 이모 면접. 네, 조수는 뭐 서류 전형 면접도 있겠지만요. 그냥 추천만 있으면 끝이에요. 만약에 주변 아는 사람의 추천이다. 그럼 이딴 거 필요 없어요. 이딴 거 필요 없습니다. 예. 만약에 조수하는데 누구 추천으로, 예를 들어서 뭐 부장이나 상무 추천으로 오잖아. 그러면 있잖아요. 식당 같은 데 면접을, 식당 같은 데 가가지고, 자네 밥 먹었나? 몇 시에 볼까? 전화, 나한테 전화 와가지고, 조수 사장한테 상무가,
이게 우리 그 조카 중에 놀고 있는 애가 있는데 여기 자리 하나 남는데 넣어주면 안 될까? 누군데? 그 조카인데 그 공무원 시험 하는데 계속 안 돼가지고 나이 먹고 이제 갈 데 없잖아. 그래가지고 하나 좀 뽑아주려고 하는데 그래? 한번 전화해봐라. 전화해가지고 몇 시야? 6시에 밥이나 한 끼 먹자 하자고. 그게 면접이거든. 그, 왜, 고깃집 있잖아, 그. 우리 그 고기 잘 먹는데. 거기 가가지고, 오라 해봐. 예, 네, 그게 면접이에요. 저희가 그렇게 해서 면접 봤어. 그렇게 해서 면접. 이런 게 많더라고, 근데. 그러니까, 물론, 뭐, 워크넷 같은 데나, 이제, 그런, 이제, 사이트 같은 데 올리는 데는 정식으로 하겠죠. 그런데, 추천으로 들어온 케이스는, 와가지고 전화해가지고 밥 먹으러 오래. 밥 먹으러 식당에서 오라고 그래. 자네 밥 먹나? 아닙니다. 그 아니 뭐 밥 먹지 말고 일로 바로 오게. 밥 먹으면서 우리 한번 얘기 좀 해보자고 하면서 고깃집 같은 데 가가지고 고기 구워주면서 먹고 싶은 거 한번 얘기해봐. 아 괜찮다 얘기해봐. 삼겹살? 그래 삼겹살 먹고 편하게 생각해, 편하게. 얘기 들어보니까, 뭐, 공무원 시험 준비했다 하던데. 아, 예, 그, 공무원, 그, 구급공무원, 일행 준비하다가, 잘 안 돼가지고요. 아, 그래? 아, 이제 완전히 끝낸 건가? 아, 예, 이번에 완전히 끝내려고요. 완전히 접으려고요. 아, 그래?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지? 올해 한 서른 하나 정도 됩니다. 아, 서른 하나? 뭐 중소기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중소기업에서 어떻게 생각하나? 아, 뭐 저는 사람들은 뭐 이상하게 보는데 제가 뭐 참밥 더운 가리 처지가 아니라서요. 이렇게 몇 마디 얘기 나누고 그래? 좋네. 그러면 내일 내가 전화 한번 받을 수 있겠나? 뭐 이런 식으로 일사천리를 해가지고 아, 예, 받을 수 있습니다. 언제든 전화 주십시오. 예. 네. 이런 사람들 많이 유익해요. 이런 사람들.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바로 다음날 아니면 다다음날 출근하는 경우 많습니다. 이런 거 진짜 많더네. 많아요. 그래서 보통 워크넷 같은 올리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그렇게 해서 이제 안 들어오는 경우, 그러니까 그렇게 누구 추천해가지고 들어올 사람이 없는 경우, 아니면 정말 중요한 업무, 뭔가 일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정말 작업자들만 할 수 있는 거. 그런 거 아닌 이상은 추천으로 들어오는 경우 많아요. 예. 아무튼 조소기업과 대기업의 차이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HK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 오래 다니십시오. 오래 다니세요. 아시겠죠? 남들이 뭐 나간다, 여기 마음에 안 든다 하더라도, 동기들이 힘들어 죽겠다, 뭐, 안 좋다고 하더라도, 본인은 다니세요. 본인은 무조건 다녀요. 다닐 수 있을 만큼 다니십시오. 불과 1년 전에 내가 눈물 젖은 빵을 먹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힘들어도 꼭지 않고 오래 다니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 대기업 들어가신 거 축하드리고, 예. 회사에서 중요한 그 위치를 꿰차리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첫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